첫 소식입니다. 오늘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소경제 추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9월에 위원회가 처음으로 구성된 이후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민관이 협력해서 2022년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시대를 선도하는 계획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세미 기자. 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국기술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민관합동 수소경제추진위원회의 2차 회의를 열고 로드맵 초안과 보완사항 등을 점검했습니다. 위원회는 에너지 전환의 핵심 원동력이자 혁신성장 3대 분야인 수소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지난 9월 산업부 차관을 중심으로 구성됐습니다. 수소차와 연료전지에 기반해 2022년 글로벌 시장의 수소시대를 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 18일 신년 업무 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수소차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산업 초기에 우위를 선점하는 국가적 전략이 필요하다며 주문한 만큼 위원회의 활동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지난 8월 달에 수소경제를 데이터 경제, 또 AI하고 함께 3대 혁신성장 전략 투자 분야를 선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굉장히 큰 규모의 지금 재정 투자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기에 규모의 경제 달성해서 우리 그 관련 업계가 그 가격 경쟁력, 품질 경쟁력을 확보해서 세계 시장에 나가실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에는 산업부와 국토부 등의 정부부처와 현대자동차, 포스코에너지 등의 기업, 그리고 공공기관 등의 민관이 모두 참여해 실현 가능성 등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수소 생산 방식의 적절성을 검토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적 방식으로는 액화 천연가스가, 중장기적 방식으로는 수입 및 수전해의 타당성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프라 구축과 파이프라인과 저장 탱크의 경제성 확보 방안을 확인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2시간가량의 논의 끝에 분야별로 차별화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됐습니다. 우선 수소차에 대해서는 세계 최장 주행거리를 보유하는 등 국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때문에 우위를 확보하는 지원이 필요한 반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에는 인프라와 기술 개발의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이를 위한 산업부의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됐습니다.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성능평가를 전담하는 안전성지원센터를 2021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21일 민관협력으로 출범한 수소경제 표준 포럼을 토대로 우리 기술의 확산을 위한 국제표준화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제협력과 산업 전반을 규정하는 수소경제법 제정 등 제도적인 뒷받침도 추진됩니다. 이후 로드맵에는 전문인력 양성계획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수소경제는 정말 먼 미래를 내다보는 긴 호흡, 그 다음에 꾸준한 투자, 그리고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아마 이 3박자가 맞아 떨어져야만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드맵이 발표되기까지 한 달여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그동안에 우리 여러 전문가분들과 업계, 그리고 학계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편 오늘 회의를 바탕으로 내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국기술센터에서 아시아경제TV 정세미입니다.